기초 영문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시제를 공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현재 어떠하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나는 숙제를 끝마쳤다. 무엇을 완료했음을 현재 완료, 시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단순 과거형 시제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다른가? 예를 들면요. 너 숙제해왔니? 라는 질문에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 숙제 다 했어. 즉, 숙제를 해왔어. 이런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과거에 숙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숙제를 해온 상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현재 완료 시제가 됩니다. 숙제했니? 나 방금 숙제 끝마쳤어. just를 씁니다.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가 됩니다. 네 형이 한국을 떠났니? 단순히 떠났니? 를 묻는 게 아니라 떠나는 상황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 없는 거니? 자,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다. 그럴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의문문입니다. 평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는 your brother.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겠습니다. has left. 자, 떠나다 leave 라는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를 쓰게 되면 목적어를 떠나다가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have 플러스 동사의 pp 형태에서는 have 동사를 문두에 위치시킵니다. Has your brother left Korea? 자, 의문문이 됩니다. 네 형이 벌써 한국을 떠났니? yet 을 씁니다. 형이 벌써 떠났니?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없는 거니? 이런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를 본 적이 있니? 어떤 경험을 묻고자 할 때도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have 플러스 동사의 pp. 자, 의문문일 때는 have 동사를 문두에 위치시킵니다. have you seen 동사의 pp 형태. 자, 누구를? 그를. Have you seen him? 그를 본 적이 있니? 경험을 묻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좀처럼 그녀를 보지 못했다. 어떤 경험을 얘기합니다. I have seen. 목적어는 her. 자, 동사 앞에 부정어를 붙이면 동사가 부정이 됩니다. I've never seen her. 그녀를 전혀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가 됩니다. 빈도 부사인 seldom을 붙이면 I've seldom seen her. 좀처럼 뭐뭐 하지 못했다란 내용이 됩니다. 거의 뭐뭐 하지 못했다. 좀처럼 그녀를 보지 못했다가 됩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자, 어떤 기간이 언급이 되고 그 기간 동안 내내 쭉 어떤 경험이 있었다를 얘기하고자 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는 5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다. 자,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된 어떤 상황도 현재 완료 시제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살았다. have lived. He has lived. 어디에서? In Seoul. 얼마 동안? For 5 years. 5년 동안. 자, 어떤 기간이 언급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내내 쭉 계속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다.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어제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자, 한동안 지속된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have eaten. I
have eaten. 자, 동사 앞에 not을 붙이면 동사가 부정됩니다. I've not eaten. 자, 먹지 못했다가 됩니다. Anything, 어떤 것도. 자, not anything, nothing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I've eaten nothing.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가 됩니다. 언제부터? Since yesterday, 어제 이후로 쭉. Since는 어느 시점 이후로 쭉 내내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그 시점 이후로 뭔가가 계속된 상황을 언급한다.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 완료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 어떠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할 때 씁니다. 따라서 과거에 시계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지금 시계가 없다, 없는 상태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Have lost. He has lost his watch. 자, 과거형을 써서 얘기할 때는요. 걔 시계 잃어버렸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지금 현재 시계를 찾았다는 건지 못 찾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 과거에 시계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시계가 없는 상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 갔다. 자, 미국에 갔다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미국에 가서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 없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 자, 그때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have, plus 동사의 pp. He, has gone. 가버렸다가 됩니다. to America,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곳에 없다가 됩니다.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이전에 시작된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자, 밤이 왔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어떤 상황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때 과거 완료, 즉 had plus 동사의 PP 형태를 씁니다. night, 밤, fell, fall, fell, fallen. 뭔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입니다. night, 밤이 내려앉았다, 즉 어둠이 내려앉다. 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자,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we. 우리는 이미 어떤 상황이 완료되었었다. had plus 동사의 pp 형태입니다. at the house, 집에. before night fell, we had arrived at the house. 자, 집에 도착한 상황이 완료되었다. 과거에, 어느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어떤 상황이 완료됐었다가 됩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시계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자, 과거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 이전에 시계를 잃어버려서 시계가 없던 상태였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다. 그때 쓰는 것이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He had lost his watch. 시계를 잃어버렸었다. 언제? 내가 만났을 때, met, 과거입니다. him을, 그를. 내가 그를 만난 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시계를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시계가 없던 상태였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또는 그 이전에 끝날 일을 나타낼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내년쯤이면 그가 파리로 떠나고 없을 것이다. 자,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를 전달하고 싶다. 그때 will have PP 미래 완료 시제를 씁니다. He will have gone. He will go 하면 갈 것이다. 가 되는 건데요. He will have gone. 가버리고 없게 될 것이다. 어디로? To Paris. 언제? Next year. 내년에. 내년이면 그가 파리로 떠나서 여기 없게 될 것이다. 자,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다시 읽으면 세번 읽은 것이 될 것이다. 자, 미래에 어떤 경험이 생기게 될 것이다. 미래 완료 시제를 이용합니다. 자, 만약에 너가 읽는다면 무엇을 이 책을 다시 자, 콤마 주어 동사가 옵니다. 너는 will have read 읽게 될 것이다. 읽은 것이 될 것이다. 무엇을 이것을 three times 세 번이나 미래에 어떤 경험이 생기게 될 것이다.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문대 방송대 튜터 오혜영이었습니다.